은퇴를 앞둔 시민들이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은퇴 설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은퇴 설계 콘서트는 배우자와 자녀, 친구, 동료 등에 대한 주제로 연간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건강도 있고 재무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강연도 들어보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자녀 편으로 구성된 이번 콘서트는 2030 자녀 세대와 5060 부모 세대의 차이와 현실을 토대로 각자가 어떠한 생애 설계를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생년 연장을 하시는 걸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의 어떤 이런 그 정년 연장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 다르죠. 같은 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형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군인에서 화가로 변신해 새로운 노후를 꿈꾸는 부모와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자녀 세대의 다른 듯 닮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늘 생각하는 게 군복 입고 산을 보면 공격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산을 옛날에 그렸더라면 멋진 그림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 저의 어떤 열망이 그대로 간직했던 것 같고 컴퓨터 난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전역하고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러게요. 거기에 좋아하는 그림 어플을 발견하고 그리게 되니까 2030은 꿈을 잃었고 5060 세대들은 이제 길을 잃은 거죠. 이제 그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식들이 무너지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사셔야 되는데 그 100세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자리는 사라져도 일거리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가오는 100세 시대. 은퇴 후 제2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그 삶의 중심에는 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딸과 함께 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